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조직보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시대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도 보면 사람 타령을 많이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일꾼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사람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없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면 그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나라를, 좀 행복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들었으면 그게 그 시대의 축복이고, 지도자가 또라이 같은 게 들었으면 그 시대의 저주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은 사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지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럼 지도자의 자격, 지도자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디모데전서 3장의 그 지도자의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 좋은 사람은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 인재기근, 인재기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을 찾고 또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젊은이들은 많은데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종사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사람은 많은데 취업이 안 되어서 난리법석인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은 많고 직장 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한문으로 인재를 할 때 인재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인재가 있고, 쌓을 재자를 써서 복을 쌓아가는 사람, 적재양하듯이 그런 인재가 있고,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재앙 재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여?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신약성경의 사람, 저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제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바나바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은 조건이 있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기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적인, 체질적인, 기질적인 그 어떤 영향력이, 카리스마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코드가, 궁합이 맞다고 얘기하시고 당신의 뜻의 통로로 그 다윗을 들었으시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드물다니.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들, 여러분 아기가 커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우리 집에 어떤 백년 손님이, 사위가 들어올까, 다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내가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좋은 장로님을 내가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함께 지내다 보면요, 본때가 생겨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집사님을 보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기도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모르게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어떤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 카피해 버리라고
복사의 권리라고 닮아가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의 머문 자리, 바나바가 있었던 바나바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독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안디옥교회 당회장 최초의 지도자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겁을 내고 무서웠던 사울을 이 바나바는 사람이 알아보고 인재를 알아보고 그 또라이키가 충만한 배방자요 핍박자요 악랄했던 사울이란 인간을 스카웃을 해서 나중에 자기 자리까지 다 물려줍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그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나타나는 이미지가, 카리스마가, 영향력이, 포옹이, 본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한시대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서신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흉내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와서 머물고 말씀이 내한테 와서 머물면서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좋은 인재가 좋은 어떤 그런 인격적인 소양을 구비하면 하나님 그 시대에 들어 쓰신다. 어떻게 해서 이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격적인 유익한 사람이 되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머물렀던 자리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의 주인공 같은 사람을,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사람을 사도바울로 보잖아요. 그 사도바울이 있게 한 장본인 사도바울을 스카웃을 해서 키워준 사람은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을 하고 세계선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요, 기독교교회 안디옥교회에 깃털을 놓은 사람이요, 최초의 선교사로 스카웃이 선발이 인정이 되어서 파송된 사람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멋있느냐. 저는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았으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남들 잘 되게 하고 바울이 주인공 되게 하고 또라이 같은 조카 마가를 사람 만들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워주고 자기는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갈렙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갈렙 한번 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의 후국 공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과 요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주도적으로 주역을 감당한 사람이 갈렙과 요수아 이렇게 나와요. 요수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 갈렙이 대통령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 갈렙이 1인자의 자리에 선 적은 없지만 항상 그저 여호수아 잘 되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하게 되는 거 보고 백성들이 적과 꾸려하는 땅에 쑥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는 늘 뒤에 있으면서 어시스트하는 늘 이렇게 남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 갈렙이 대통령 못 해먹었어요. 갈렙이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된 적도 없고 될 생각도 안 했고 될 마음도 없고 될 뜻도 없었고 그러면서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걸 남 갔다 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40살 때나 지금이나 내가 막 근력이 힘달구리가 내가 일반이다 일반 내가 똑같다. 쉽고 평탄한 건 너가 다 해먹고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땅 내게 달라. 네피림 아낙자손이 있는 그 장대 같은 거인족 속들이 있는 그 동네 너거는 겁나지 물러가라. 내가 간다. 85세 영감님이요 특공대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경의 갈렙의 고백들을 보면 이야 진짜 멋있다. 85세 영감님이 새파란 청춘을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에요. 바나바도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를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를 물려주고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는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안디옥교회 당회장은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가 세월이 지나면서 막 이름도 없이 싹 빠지면서 사울을 바울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데 이 한 사람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꽃이 있으면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오고 나비가 날아오듯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본문에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싸돌아다니면서 뭐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도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영적인 파워가 내공이 뻗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공이라는 게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내공이 센 것들은요 막 독을 맞고 이런 걸 맞아도 막 똥이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장풍이 나오고 혀를 딱 짚으면 독이 팍 토해 나오면서 해독이 돼가지고 살더라고요. 내공이 약한 남들은 눈깔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막 서슬 짜부러져 죽어버려요. 우리가 내공이 뭡니까? 성경에 보세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면 그것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나타나요. 믿음이 센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들, 부드러운 게 강한 거. 사울이 그렇게 불칼같이 설치다가 나중에 보면 내는 내 진짜 자랑을 할까,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하고 막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건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 진짜 자랑을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게 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할까요? 근데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빨이 터뜨는데 빠지는 놈은 그놈이 먼저 빠진다는 사실.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바나바같이 되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전문적인 사역이 있더라고요. 바나바가 했던 것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사람을 만들자고 바나바 사역이라는 그런 사역의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의한 족보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바나바를 어떻게 들어서셨을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볼수록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그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바나바가 사람을 알아보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히딩크라는 사람이 한국에 나타나면서 세계 월드컵 4강의 한국 축구를 끌어올리는 그런 히딩크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히딩크 카리스마가 형성되면서 히딩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독특한 그런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우뚝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하지. 그러나 그 바울이 바울되게 한 거는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고는 사도 바울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지도자로서 등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찾아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는 뒤끝 없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남들 잘 되는 것 보고 남들 유익하게 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도 하지만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거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안드레 알아요? 안드레 김이라고 있어요.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남을 소개하고 끄집고 오고 데리고 오는데 은사받던 사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불씨를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뭐 있어야 해먹지요? 5,000명이 되는데 빵을 몇 트럭을 갖다 깔아야 되겠어요? 5,000명이 되는 그것도 여러분 여자와 어린애를 빼고가 5,000명인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빵도 없는데 안드레가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어린애가 가지고 있었던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는 어린애를 끄집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여튼 이 사람은 끄집고 오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 저런 분들이 큰 구원 역사에 큰 기적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조연을 감당한 사람은 이 사람.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
없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전부 지잘난 체하고 전부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지만은 대통령을 해먹는 사람보다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사람. 배후에서 이 시대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우뚝우뚝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구역장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미래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단하고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엄마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권사님 보세요. 그 권사님 밑에 군함매가 있었지만 그 군함매 뭐 다 얘기할 것도 없지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 교회만 해도 한 1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 여러분 한 아지매가 종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무슨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옛날에 그 무식한 할망구가 종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이래요. 아 군함매 놀라면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런 긴 세월 인고의 세월 가난한 시절이 다 지나고 아들 딸이 자라서 세계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리면 한 할머니 태에서 줄잡아 100만 명이 나타나 100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썩었다는 둥, 한국 기독교가 침체됐다는 둥,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침체돼? 네 마음이 짜부러졌지. 네가 우울해지고 네가 어두워지고 네가 믿음이 약해졌을 따름이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가 뜨겁고 이 낮에도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사모하고 갈급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돼.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집에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천 시민이 됐을 때는 화려하게 때깔나게 멋깔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대단하고 대통령 해먹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것 같지만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함을 잘 감당하세요. 겸손한 세월을 평범한 세월을 잘 감당하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가 갈렙이 멋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이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최후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지만 뒤에서 그냥 굳게 백업을 하는 거예요. 막강한 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남 잘 되는 거 보고 남 잘 되도록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고 자기는 총총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총총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멋있고 부담도 없고 이런 사람 아예요 대권을 차지하려고 꿈도 없어요. 대권은 그런 건 뭐 니나 해라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면 되고 내 때문에 다른 집사님이 힘을 얻으면 되고 이런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 말이요. 이 바나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한 시대에 진실한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성품을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멋있는가, 바나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유무상통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헌신을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을 합니다. 저는 바나바가 멋있다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나바가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거.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도적이다. 항상 여러분 경영도 잘하는 사람은 선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한 사람은요 예방의학을 잘 지킵니다. 조기 검진을 하면 암이 발견돼도 40%는 완치가 됩니다. 조기 검진, 정기 검진이 중요하고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선제 경영. 새해의 계획이 벌써 머리에 다 나와야 됩니다. 새해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은 곤란합니다. 내 또 먼저 맞는 놈이 났다니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날 때 초대교회가 막 그런 말을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깃털을 갖춰가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그거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헌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이왕 하는 거 먼저 하자.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먼저 하세요. 먼저 우선순위를 프라이오리티를 중요하다니까요. 프라이오리티를 잘 지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남 먼저 그것도 자기를 희생한 것.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러면 사람이 카리스마가 생길 때 카리스마가 어디서 올까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선창을 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수고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면 고맙지. 우리가 왜 엄마가 좋아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평생 손해본 사람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앞으로 잘 될 걸 내다보고 믿어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잘 될 것을 소망하면서 꼭지점을 바라보고 도도하게 밀어갑니다. 자기 희생이 먼저 있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가 쓰임받는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설교를 들어가지고 능들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데 말씀을 적용하지 맙시다. 말씀을 내가 받으세요. 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뭐 다른 교회가 썩었다는 동 한국기독교가 한국기독교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한국기독교라는 건 허상입니다. 허상. 니 한 사람이 교회고 니 한 사람이 성도고 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니 속에 성령의 불을 은사를 부릴 듯 해가 있어. 네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쓰임받으면 대한민국의 수천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주여 세계를 변화시켜줘서 그러지 말고 주여 이 땅을 고쳐줘서 그러지 말고 주여 우리 지구석을 고쳐줘서 그러지 말고 주여 저 인간을 바꿔줘서 그러지 말고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늘 여러분 말씀을 가혹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 시대에 쓰임받은 첫 번째 조건은 하하 초대교회가 깃털도 잡기 전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막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물서가 질서가 문란한 거예요. 지금 뭐가 엉망진창인데 그때 이 사람이 남먼저 아직도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에요. 이 사람이 이름도 제대로 없을 때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한 시대에 자기 것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이게 벌써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살고 주머니는 열려야 살고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복음을 유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세요. 은혜를 가두어 놓으면 저수지같이 썩어버리지만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솟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퐁퐁퐁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초목이 춤을 추네.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시내가의 신규 나무만이 새파랗게 자라나듯이 여러분 수맥이 다 있고 생수가 공급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라 비틀어진 사막 가운데 있는 잡초와 가시나무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있고 은혜의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의 공급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것을 유통시킨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죽기 제일 소중하니까 죽기 제일 아까운데 사람이 자기 것이 제일 아깝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일찍이
사도들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한 시대에 벌써 쓰임받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키프로스 출신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었는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다, 이 바나바라는 뜻이 두 번째 보면 권위자의 권위자. 원문의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야고비를 이스라엘로, 여기 보면 요한이를, 요한이도 좋은 이름이지만 요한이를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여러분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남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남들을 이렇게 늘 컴포트하게 남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주눅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멋있게 보이는 사람도 30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속에도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으로 목회를 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한 시대에 쓰임받아 보려고 나부당거리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주여 저를 들어 써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머리가 다 휘어지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분이 참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교회도 크고 그런데 저는 주일날 설교를 8번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8번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겠노. 여러분 말이 그렇지 8시간 서 있어 보세요. 머리가 어지러지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두 번만 하면 어지럽다카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나는 잡종이 아니고 이 말하면 나도 굉장히 스페셜하구나. 특종이구나. 남들은 두 번 하고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내가 8번 하니까. 여러분 남들도 다 아파하고 남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가 문제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아예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꾸어 불러버려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바나바다는 이 원문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남들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남들에게 상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살려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죠. 그냥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이 하늘 아래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하늘 아래 그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면 나를 품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흉이 안 되고 또 다 끌어주고 안아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친구요, 은사요, 멘토요, 선생님이요, 리더요, 감독이요. 내가 언제라도 하소연할 수 있는 내가 가서 가슴 툭 털어놓고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을 사람이 위로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시대에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름 없던 사람이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권위자다.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꾸어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시대 또라이 같은 사울을 스카우트하고 실패자 요한이를 마가 요한이를 끝까지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 이 사람. 사람을 재활용하고 수리하고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전문가 사람 수리 센터 전문가가 이 사람이 왜? 위로의 사람입니까? 언제라도 여러분 지적하고 바가지 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가르쳐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 조언해보세요. 다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은 나를 지적해서 나를 뜯어고쳐서 바꾸는 것보다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수고를 쏟아부어주면 그냥 바뀝니다. 왜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숙연해집니까? 엄마는 평생 내 편이에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고향 땅에 가면 엄마가 내 편 들고서요, 경찰 편 들고서요. 어머니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예요. 엄마. 왜요? 희생을 하니까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는 식모 소리 들어도 좋고 자기는 가난한 무식한 과부 소리 들어도 좋고 옴매불망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심 엄마의 마음이 듯이 이 사람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초대교회에 소리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간 사람이 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다. 거기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서도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해요 보면 너무 영육간에 욕심을 부리고 선을 볼 때 혼사가 오갈 때 저쪽에 어머니가 권사님이면요 처음에는 뭐 믿음만 좋으면 되지에 그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막 영육간에 욕심을 부리는데 뭐 열쇠가 몇 개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뭔가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요 혼사가 오갈 때 저쪽 어머니가 권사면요 순교적인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욕심을 부리고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안 하고 손해를 안 보면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이미지가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저는 원래 착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착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성격 착하다 하면 욕인 줄 아세요. 김 집사 성격은 착하다. 아이가 다른 거는 개떡같다 그 말이에요. 성질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능하고 박력이 없고 매가리가 없고 소신이 없고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 착하다는 말은 순덩신 같다 그 말이에요. 순덩신 바보 같은 걸 막 성질은 착하다 이거 다른 건 안 착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다는 이미지가 지금은 그저 유약하고 미약하고 그저 무시받는 그런 이미지지 지금 어쨌든 독하고 강하고 싸나워져야 안 밀리고 안 뺏기고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하듯이 생존 경쟁같이 돼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착한 모습. 왜 착할까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미션 파서블이고 이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깝치고 설치고 나부담그릴 게 없는 거예요.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원만하게 주님,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저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서에 보면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힘세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앞서거나 성령님을 가로막거나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순수하니까 새털처럼 가볍고 여러분 생수처럼 담백하고 깨끗하니까 우리가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게 피곤한 거고 건강이 나빠지면요 혈행이 안 그럽니다. 피가 안 흘러가요. 피가 흘러가는 파이프에 이 녹강에 때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심장병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에 때가 끼어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핏줄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름이 차가지고 지방이 차가지고 고지혈이 되고 그럼 그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하다는 거는 성령님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이 사람을 축복을 통로로 쑥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라니까요. 착하다는 걸 여러분 이게 약하다는 걸 부드럽다는 걸 나쁘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 깊어질수록 반드시 여러분 모습이요 착해야 돼. 오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납고 거칠고 독하고 왜 그렇게 흘러가냐면 성령이 속으로 자기 속에 열매를 안 맺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제가 어때 부동산 많은 분 만나고도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래 부동산이 많냐 그러니까 비결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온유하게 부드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컨디션을 부드럽게 착하게 온유하게 유지하세요. 화를 내고 이럴수록 내 속만 상하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이 둘러 엎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속단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졸삭거리는 거예요. 원래 이 빈기 떠그덕거린다고 빈 그릇이 떠그덕거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쭉댕이가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심지가 깊은 자는 견고하고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굳센 믿음 있고 담대한 믿음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헌신이 위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빵 놓는 거예요. 내보다 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더 탄식하시면서까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를 통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역사하시도록 내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럴 때 그분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역사하시면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내가 독하고 내가 강하면 성령님 내 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발로 문을 뽀세고 들어오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빗장을 뜯어 제키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문이나 우리나라의 문은 특징이요. 옛날의 대문은 안에서 열어줄까요? 밖에서 열어줄까요? 옛날에 사극을 보면 이리 오니라 대감마님이 문에 서서 이리 오니 대감마님이 와서 열쇠 꺼내가지고요 문을 여는 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다 안에서 마당사에서 네네네 이리 와가지고 지그덕하고 문을 열어주면 어허 이리 들어가는 거요. 우리나라 문이나 유태인들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두드리시고 녹화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하리. 그러니 여러분 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요.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모셔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천사장이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안에서 빗장을 찌그드득 뽑아주면 그때 문이 활짝 열려요. 마음의 빗장문은 내가 열고 하늘의 축복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기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를 보라. 착하다는 게 뭐냐? 착하다는 게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 있지만 도도한 추진력이 있지만 굳센 믿음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짓까짓게 그저 어린애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분명 선명한 진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줄지언정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그 성령의 역사심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남들이 볼 때는 참 사람이 착하다. 그게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조건은 한마디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기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는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악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뭡니까? 악한 사람은 악하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지옥 신앙천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짜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두 개를 잘못하는 것보다도 제일 나쁜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악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가 굳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후견인이 스폰서가 우리 시아버지가 막강한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부전데 거기서부터 든든하고 거기서부터 편안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냥 남들한테 안녕하세요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또라이 쪼다 까딱없어
너는 또라이 아닌데 하나님 내 속에 보배를 주시고 내 속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해 줬기 때문에 시험의 대로를 도도하게 거침없이 하이킥 한 거야. 누가